하니까 어지러워서 초콜릿 담아놨던 거 먹고 내조각만 빅파이 이렇게 해서 좀 먹으려고. 배고프다. 아침에 오뎅 완전 조금 먹었어. 엄마가 해주셔서. 근데 많이 먹지 않았어요. 배고파. 꿀 넣어서 먹어. 전 귤이 좋아요. 두 개 남았다. 더 있어요. 아침에 또 먹었어. 거의 다 먹었는데 꿀 안 발라 먹었어. 난 설탕 정도인가 봐. 생리에서 그런가 단 걸 오늘 좀 많이 먹. 이렇게 먹으면 무슨 맛인지 싶죠? 젤리 먹는 것도 진짜 맛있거든요. 자, 친구 먹는 거 보여줄게. 달콤새콤 단짠단짠. 아니지, 단짠이 아니지. 단콤새콤 맛있어. 두 개까지 좀 많이 뿌렸어요 이번에. 설탕 후추. 어, 배에서 난 소리 광고 아니에요. 생쌈 이렇게 개구리를 하는구나. 어쨌든 꿀과 버무린 귤을 두 개까지 넣게 싹싹 긁어먹읍시다. 근데 꿀이 얼마 안 남았어. 이거는 벌꿀 비싼 거랬는데 5박4불꿀? 자파꿀, 사양꿀. 근데 제가 홍보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. 맛있겠죠? 새콤새콤한 귤이야 맛있어. 짱, 진짜 최고. 생리하니까 너무 춥고 하루 종일 배 아프고 아까부터 계속 숨 쉴 때마다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이러고 이상한 소리 나고 배고픈 것도 아닌데 자꾸 신물이 올라오고 토하고 왔고 눈물이 너무 아파서 진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콘텐츠는 지금 뭐 찍을지 하나도 기억 안 나서 기억 한 시쯤 걸린 사람처럼 기억도 너무 안 좋고 지금 기억력도 워홀라이트라 계속 이러고 몸 아프고 배 부풀어 오르고 배 팡팡하게 가서 자고 죽을 것 같고 너무 아파요. 지금도 계속 꾸르륵 소리나. 미치겠어. 청소도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안 돼요. 좀 잠이나 잘까? 목욕이나 하고. 미치겠네. 너무 아파요. 이게 올 수 있는 조합인데 꿀이랑 우유예요. 근데 꿀이 좀 많이 좋지 않은데 차가운 우유에 꿀 섞어서 먹으면 달고 막처럼 달고 먹는 게 맛있거든요. 이렇게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아닌가? 우유하고는 뭐든 다 다르고 마셔볼게요. 진짜 맛있다. 최고인데? 총 21,000원. 탕수육 20,000개 탕수육 소스까지. 배 아파. 이 영상은 생리하는 저를 위해 제 사람이 짜장과 짬뽕과 파트를 시켜준 공격스러운 영상이지만 이제 홀로 있는 분들은 마음이 아픈 영상이겠죠? 어지러워. 밥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참다가 배고픈데 참았거든요 솔직히.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. 배 아픈데 잘 됐죠? 행복하다. 그래도 배 아픈데 어지러워서 빨리 먹어야겠어. 안 되겠어요. 그릇 갖고 와야 되나? 어지러워. 배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거 봐. 끔찍해. 여기 이것이 짬뽕이다 맞죠? 제꺼 한 거 아니에요. 거기서 시킨 거 같은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곳이거든요. 짜도 좋아. 너무 좋겠다. 매운 거 좋아해. 속 가버려도 좋아. 생리하는데 속이 뒤집어져도 좋아. 나 매운 게 최고로 좋으니까. 맛있겠다. 군침 돌아. 아무것도 못 먹었네. 완전 군다. 완전 조금 먹고 먹는 거 행복해. 여러분 사랑 듬뿍을 받아 정말 행복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 면이 이렇게 길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. 머리 아파. 굶었어.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해서 스티커도 꾸미기도 많이 해봐요. 산리오 스티커를 이제 산 게 5,000원짜리 막 6장 들어있는 거 샀었잖아요. 뭐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면이 너무 길어서 잘라야겠다. 근데 됐어. 이거 잘랐어. 그만큼 되겠죠? 국물 없이 먹다가 나중에 면 다 줄어들면 국물을 같이 먹는 게 최고예요. 저의 비법, 저만의 방법.
오늘도 같이 버무고 마시긴 하니까 조금만 보자. 다글러 이럴 줄 알았어. 됐어. 좀 흘릴까봐 그랬는데 조금 흘렀어. 닦아야겠다. 닦았는데 좀 티난다. 그래도 맛있게 먹자. 먹자 파티. 맛있다. 눈만 먹어도 맛있어. 한 입만 먹어도 맛있어요. 생물은 다 먹었고 간장이에요. 짬뽕 국물 아니고. 이런 간, 이 간장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런 간장. 군만두는 역시 간장 아닌가요? 탕수육 소스 네바지. 맛있겠다. 맛있어. 짬뽕으로만 간장. 먹고 쉬다. 저녁엔 탕수육? 아니면 내일? 먹고 자야겠어. 몸이 아팠는데. 잘 됐네요. 청소도 못하고 힘들었어요. 양념무등 이런 것도 닦아야죠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쓰레기 같은 방에서 청소 안 하려 했으나 레진 재료, 영어 스티커 다 들어가 있고 퍼피케 서프라이즈, 퍼피케 퍼피콘 서프라이즈에 있는 장난감 통인데 레진 재료 넣어서 써놓고 오래된 경화기 이걸로 경화시키는 레진 기구랑 핸드도 써요. 그리고 이거 이빨 모양 만든 거 레진 아니에요 이거는. 그리고 반짝이 금가루 은가루 엄청 많이 남았죠? 안 쓰던 거. 그다음에 레진 애견용 모자니까 이거 빼고 꾸며주면 돼요. 그러니까 다른 원래 애견용인데 강아지는 안 씌워서 애견용 보면 씌워주면 되고 라텍스 장갑이랑 레진 틀 오랜만에 보는 전에 만든 거 이제 망한 거 하나 있죠?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자네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지금 안 보이고 짐이 많아가지고. 그리고 이제 스티커 스티치 용품 만든 거 레진 목걸이 만들었던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레진 스티커랑 여기 이제 레진 스티커 이걸로 이제 구슬도 있고 이게 담겨있는 라텍스 장갑도 있고 이래갖고 이걸로 나중에 시간 되면 레진을 만들 거예요. 하, 힘들어. 근데 오늘은 안 만들 거예요. 저 청소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것도 레진 만들려고 지금 가루 담은 거거든요. 하, 힘들다. 작업장도 큰 테이블에다 넓은 데서 하면 좋은데 환기 되는 곳에서 지금 환기가 안 되고 레진은 몸에 안 좋고 냄새도 부리기 때문에 환기 되는 곳에서 하는 게 좋아요. 힘들어. 괜히 이거 청소하고 오는 것도 너무 힘들다. 하지 말걸 그랬나? 계란 한번 먹고 쉬다가 자야겠습니다. 영상 진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이야기가 영상이 이렇게 짧게 나올 줄 알았는데 길어질지 몰랐네. 안녕.